하고 소주 오리지널 하나 주세요. 빨간 32살이 여기는 예전에 제가 국밥 먹었을 때 댓글로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이거 체인점인데 왜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북수원 시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애껴 보인다. 30살. 파김치. 빨간 거 시켰어요. 요즘은 한 병으로 안 되더라고요. 원래 후레쉬 한데 빨간 거 하나 먹고 알지. 꿈도 까더라고. 입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먹을지 계속 고민하다가 역시 국밥이다. 이런 날엔 국밥이다. 안주 나오면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빈속에다가 그냥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파김치 있으니까. 짠. 파김치. 맛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 이거 사람마다 다 갈리잖아요. 저는 이거 다 발라놓고 시작해요. 일단 이걸 다 꺼내가지고 못 참겠다. 뼈는 큰 거 두 덩이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야채가 이만큼 그래서 막 엄청 푸짐하지 않아요. 근데 맛있어요. 어우 못 참겠다. 바른 것 같지만 여기도 먹을 게 꼭 있다고. 맛있네. 아 뼈는 고 오랜만에 먹는다. 이것도 가져가서 발라 먹어야지. 아 저는 국밥은 무조건 밥 말아 먹는. 팔아서 지금 이거를 앞에 놓고 애간장이 끈다. 애간장이 끈 먹고 싶어가지고 말아야지. 다이어트를 위해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살이 많이 쪘어요. 반 공기만. 아니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 제주도 갔다 온지. 급진 급빠라고 하세요?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빠진다. 빠지지 않아. 지금 2주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증량하는 건 왜 이렇게 쉬운 거야?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짠. 파김치. 파김치 좋아하니까 원래 저 국밥에는 무조건 깍두기 먹거든요. 근데 파김치 있으면 파김치. 안 되는데. 어쩐지 오늘 따라 국밥이 땡기더라. 아 근데 차 주시는 거예요? 네.
뼈짐국이나 감자탕 먹을 때 이런 게 제일 맛있어요. 이 뭐라 그래? 쫀득쫀득한 거? 저는 족발 먹을 때도 껍데기 더 좋아하거든요. 남은 거 반절만 더 먹을게요. 아, 원래는 순대국밥 한데 오늘따라 표정도 엄청 땡기더라고. 엄청 맛있네. 제가 퇴사하고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여가지고 원래는 컨셉이 32살 백수였단 말이에요.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수익 창출이 됐는데 그때도 계속 저 스스로 백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꾸준히 한 지 몇 년 지나가지고 어느덧 구독자가 9만 명이 넘고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백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먹쓱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저를 되게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기만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수 컨셉은 버리기로 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청양고추 달라고 안 했네. 국밥에다가 청양고추 다진 거 있잖아요. 꼭 넣어서 먹는데. 근데 이 유니폼을 입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의 백수 컨셉 자체를 사랑해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옷 안 입고 나 촬영하면은 유니폼은 언제 입어요?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이거 10년은 입었거든요. 지금 막 보풀도 장난 아니고 막 구멍 뚫리고 막 페인트 묻고 엄청 더러운데 그래도 저는 이 옷 계속 입고 다니고 애정이 있어요. 미쳤다 진짜. 망했다. 다이어트 망했다. 그냥 돼지로 살까봐요. 아 뭐야 막장이네. 짠. 아 뭐냐 오늘 왜 이렇게 술이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원래는 한 명만 먹고 가려고 일부러 오리지널 시킨 건데. 아니 저 후레쉬 하나만 넣어주세요. 아까 빨간 거였는데 이번에 파란 거 주세요. 원래 한 병만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맛있어서 하면 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알다 따라오셨네요. 최근에 친구들 만나면 진짜 막 만취할 때까지 막 새벽 5시까지 있다가 딱 적당히 먹으니까 좋네요. 아 맞다, 내가 이래서 혼술을 했었지. 짠. 막단하고 이제 갈게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세요. 잘 먹습니다. 네. 들어올 땐 말짱했는데.